식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진 남북조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두 가지만 함께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했고 분열기였다라는 거. 둘째, 경제적으로 무슨 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강남. 그렇죠. 강남 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라는 특징 정리하고요. 그럼 세 번째, 문화적으로.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어떤 종교가 발달을 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북조나 남조에서 특히 유행했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남조에서도 발달을 했고 북조에서도 발달을 했는데 특히나 어디에서 불교가 발달을 하게 되냐면 북조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남조에서 불교가 발달을 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특히 더 발달을 했다? 북조. 그렇죠. 특히 북조에서 발달을 했다. 특히 불교 발달. 그럼 친구들, 왜 하고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가 북조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북조에 만들어졌던 왕조의 대부분은 바로 누가 세운 왕조냐면 저 북쪽에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목 민족들이 세운 왕조가 북조에 만들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정리를 해보면 북조는 유목 민족들이 세운 왕조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북이라고 하는 나라도 선비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원래 중국에는 이런 유목민족들이 주인이 아니라 한족이 주로 살고 있었죠.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한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한족이 살고 있던 곳에 누가 내려온 거다?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내려온 거죠. 자, 그 결과 이 한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쫓겨나서 남쪽으로, 특히 무슨강 지역으로 내려갔다, 창장강 지역으로 내려가 세운 나라가 동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화북지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에 지금 유목민족들과 자, 미처 내려가지 못했던 한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족들이 보기에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한족들은 평소에 이 유목민족들, 북쪽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말을 타고 다녔던 이 유목민들을 상당히 야만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 오랑캐라고 불렀죠.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섯 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오랑캐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누가 보기에 오랑캐라는 겁니까? 그렇죠. 한족들이 보기에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 유목민족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목민족들이 이제 이 북조에 세워지다 보니까 한족들이 상당히 무시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특히 이 한족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유교인데 유교는 상당히 차별적인 종교입니다. 유교에서는 여러분, 한족은 문화 민족이고 유목민족은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한족들이 보기에 오랑캐라고 하는 이 유목민족들이 지금 북조의 나라를 세웠는데 자, 이런 차별적인 종교인 유교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조의 여러 왕들 같은 경우는 평등의 종교인 불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한족이나 유목민족이나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불교를 그래서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북조의 왕들은 이 불교를 왕권 강화에 이용하게 됩니다. 왜? 불교에서는 왕이 곧 누구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왕즉불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왕이 고 부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통해서 북조의 왕들은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조에 비해서 북조에서 불교를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왕실에서 이 불교를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이 불상을 지을 때 불상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대표적으로 중국에 가보게 되면은 윙깡석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둔황석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은 산 전체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부처님을 이제 새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있을 때 부처님의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윙깡이나 둔황에 가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자, 여기를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자, 부처님의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처님의 이 불상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확연히 느껴지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둔황이나 윙깡의 이 부처님의 사이즈가 14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죠. 크고. 그러면 불상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만큼 불교가 크게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막 대통령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회, 특정 교회나 특정 절에 다닌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교회나 절에 뭐를 많이 내겠어요? 돈을 많이 내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교회의 사이즈, 그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나 절에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테고 그 사람들이 헌금이나 기부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윙깡이나 둔황에 이렇게 부처님의 불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부처님의 모습을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처님의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봐왔던 부처님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상에 새겨진 이 부처님의 얼굴 바로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의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불상에 새겼다라는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북조에서는 이 불교를 널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경을 뭘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불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디서 들어옵니까? 인도에서 들어오니까 인도말로 이렇게 적어져 있었겠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불경을 읽어보고 싶어도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널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친구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친구들 이제 남조를 한번 가볼까요? 남조에서는 불교도 발달을 했지만 특히 어떤 종교가 발달을 하게 되냐면 남조는 도교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도교. 여러분,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춘추전국시대에 왜 그 제자백가 사상 중에서 노자와 장자 사상을 배웠을 겁니다. 노자와 장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를 벗을 삼아? 자연을 벗삼아서 인위적인 것을 이제 탈피하고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이런 무위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이제 노장 사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전한 게 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왜 남조에서 도교가 특히 발달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친구들 남조는 원래 중국의 정통민족인 한족들이 쫓겨가서 남쪽에 나라를 세웠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남조는 우리가 한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조에 세워졌던 동진, 송, 제, 양, 진. 자, 이런 나라들은 모두 다 한족들이 세운 왕조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한족들이 지금 어디로 쫓겨왔다? 그렇죠. 창장강, 강남 지방으로 지금 쫓겨온 겁니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쫓겨왔다? 그렇죠. 자신들이 평소에 굉장히 무시했던 야만족이었었던 이런 북방의 유목민족들에게 쫓겨 내려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족들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자신들이 평소에 무시했던 야만족에게 내가 쫓겨왔으니 이제 현실 정치에는 굉장히 이제 무관심해지게 됩니까? 현실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떠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벗어나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도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발달한 이유, 도교가 발달한 이유를 그 시대 상황과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교의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림, 칠연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중림칠연은 7명의 똑똑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중림이니까 어디에서 묻혀 지냈다? 그렇죠. 대나무 숲에 묻혀 지내면서 맑은 이야기만 했대요. 이런 거를 청담사상이라고 합니다. 맑을 청자에 이야기 담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치는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가십거리라고 합니까? 이런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 묻혀서 지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중림칠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북조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북조는 유목민족의 문화가 주로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이제 굉장히 소박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재산 축적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문화 자체도 화려하기보다는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강인한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박하고 강인한 기풍의 문화가 발달한 반면 남조는 자 주로 누가 중심이다 문화에? 한족의 문화이니까 한족의 이제 귀족들이 이런 문화를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귀족의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귀족 중심의 문화. 그럼 이런 귀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와 그림입니다.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시인 중에 도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시가 귀거래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 화면에 지금 귀거래사를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죠. 이 귀거래사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마디로 나 어디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은 이런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도현명의 생각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계지라고 하는 사람의 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여사 잠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역시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띄우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도니까 그림이죠. 자, 여사는 누구냐면 궁중에서 생활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 고계지가 여사 잠도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궁중에서 생활하는 여인들아, 어떤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뭐를 갖거라. 그렇죠. 내면을 가꿔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고계지의 여사 잠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위진 남북조 시대의 문화적인 특징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